트랑카프를 도킹시키기 용이하게 안녕하십니까. 콩빠입니다. 코봉마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왔나요? 아, 오늘은 좀 소소하게 그 타프에 쓰이는 악세사리를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했던 제품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제품들이 있다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천정에 있는 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가장 보편적인 걸로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지 체인이죠. 타프를 치면 별도로 구매를 해서 센터라인에 데이지 체인을 체결을 함으로써 등을 달거나 휴지를 달거나 뭐 네. 이럴 때 주로 쓰이는 데이지 체인입니다. 타프에 이런 데이지 체인이 없으면 좀 불편해요. 뭔가를 이제 걸거나 그런 게 좀 잡다한 거를 널어놔야 되는데 그런 장비로 데이지 체인은 다 필수적으로 네. 구매를 해야 되는 품목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네. 기본적인 요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데이지 체인은 부시하는 분들 쓰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무와 나무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행어처럼 그렇게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빨랫줄. 여름에 빨랫줄을 굳이 이렇게 스트링이나 그런 걸로 안 하시고 뭐 데이지 체인으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데이지 체인을 타프마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렇죠. 철수 때, 설치 때 굳이 다시 끼고 빼고를 반복을 안 하고 하나씩 그냥 사서 타프마다 다 달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얘를 먼저 할까요? 네. 좀 특이하니까. 얘는 뭐야? 연장 웨빙입니다. 아일렛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죠? 네. 이거의 용도는 뭐죠, 코봉마? 몰라. 이거 용도 알잖아. 아, 이 줄의 용도야? 네. 아, 나 아일렛 구멍의 용도를 물어보는 줄 알았어. 아. 이 줄은 저희가 이제 여름에 타프 아래에 텐트를 이렇게 넣어서 설치를 많이들 하시는데 왜냐면 그늘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중대 같은 경우에는 텐트 왔다 갔다 하는 입구를 타프 밑에 바로 입구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입구를 타프 밑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하면 여기 중앙 폴대가 가로막아서 항상 간섭을 받거든요. 그래서 텐트랑 이렇게 타프 랑 도킹 시키기가 좀 힘든데 이 연장 웨빙이 그 중앙 폴대 간섭을 안 받고 텐트랑 타프를 도킹 시키기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끝부분 이쪽 부분에 카라비너를 설치를 해요. 여기다 카라비너를 끼는 겁니다. 네. 이 카라비너를 껴서 타프 웨빙 센터폴에 있는 타프 웨빙에 이거를 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는 거죠. 쭉 늘려 이 정도를 늘려야 되겠다 하면 폴대 폴을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중앙 폴대를 끼우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중앙 폴대를 끼우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카라비너를 체결을 한 다음에 이 끝을 타프 끝 웨빙 웨빙 구멍이랑 네. 이 폴대를 없앤 상황이라고 치면 그걸 연결을 해서 쭉 뽑아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아일렛에다가 타프 폴대를 꽂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꽂았다고 치면 이만큼의 연장 공간이 생기는 거죠. 아, 겨드랑이 부담스러워.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텐트를 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아,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네네. 네, 저희도 이번 여름에 설치를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기본적인 단가 자체도 만 원 미만이고 아, 만 원도 안 돼? 네,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나중에 캠핑할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캠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이트가 좀 협소해가지고 못해서 그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뭔가 특이하지? 미사일 같이 생겼네. 그러네. 이게 뭔가요? 얘는 윙팩입니다. 아, 윙팩. 여기 날개가 있어가지고 윙팩인 건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윙팩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희가 예전에 황소토션 데크백 광고를 한번 한 적 있는 그 포레스트 유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이 회사 제품을 저희가 그때 광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던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윙팩이 타프를 이제 많이들 치시는 시기인데 괜찮아 보여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그 구독자님 중에서도 이 윙팩을 추천해 주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쿠옥맘이 저번 영상에 혼자서 타프를 칠 때 40cm 장팩을 꼭 쓰라고 했던 이유, 장마 때 땅이 물러져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팩입니다. 기존 팩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만 돼 있어서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그냥 쑥 들어가는 느낌이고 땅이 물러있는 상태에서 뭔가 고정해주는 그런 힘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옆에 날개가 있어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얘랑 얘랑 이렇게 십자가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힘을 더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 아까 타프 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 새벽까지 비가 많이 온 상황이어서 땅이 많이 물렀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뽑으려고 했을 때도 확실히 잘 안 뽑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는 저희가 장마철이랑 좀 더 써보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좀 더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겠습니다. 아, 얘는 20cm, 30cm가 있어요. 40cm는 없고 20cm, 30cm가 있어서 타프용으로는 30cm로 박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자, 다음 소식은 네. 타프 웨빙 고리입니다. 네. 보시면 저번 영상에서도 저희가 낚시용 카라비너 같은 걸 써가지고 타프 사이드 스트링을 당길 때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용도에 뭐라고? 타프 웨빙 고리. 타프 웨빙 고리입니다.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매번 스트링을 걸어서 체결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스트링을 여기에다 체결을 하는 거죠. 설치하고 해체가 편하게. 이런 스타일이 지금 미니멀 웍스 그로맷이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도 나오고 타프 회사들에서도 기본으로 여기에 이제 달려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네네. 올해에는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 가시죠. 오,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던 위장막입니다. 위장막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위장막을 어떻게 쓰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장막을 굉장히 다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코봉이 텐트에서 빛 같은 걸 막아주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덮어주는 역할도 하고 폴대를 세워서 윈드스크린처럼 사용을 하기도 하고 타프 옆에 사이드월로도 사용을 해서 햇빛도 네. 맞고 비바람도 네. 좀 맞고 그렇습니다. 이게 렉타 같은 경우에는 전용으로 사이드월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뭐 어반, 헥사 제품 같이 라인이 잡혀있는 이런 타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품이 나온 게 없어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우중일 때 비가 막 안으로 많이 새어 들어올 때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걸 써가지고 비바람 같은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 내가 한 얘기 또 하네? 그랬나? 이 스트링만 걸어서는 좀 뜨는 공간이 있는데 자석을 써가지고 붙여줘요. 그러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세팅이 잘 됩니다. 사이즈는 2x3하고 3x4짜리가 있는데 저희는 2x3짜리를 두 개를 구매를 해서 두 개를 이어서 붙일 때도 있고 한 장만 쓸 때도 있고 하나를 더 구매했습니다. 하나 찢어져서 구매한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 세팅은 두 개를 기본으로 하잖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네. 어반포레스트 타프에 사이드월로 치실 분은 2x3m가 딱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렉타 타프로 하실 분들은 좀 높이가 높으셔도 될 것 같아요. 3x4 뭐 이렇게 그거는 사이즈 보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 두 개를 또 사서 겹쳐도 돼요? 맞아요. 그럼 마음이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자, 다음. 자, 다음은 사슴뿔입니다. 무슨 뿔? 사슴뿔. 타프 중앙폴대에 등을 달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랜턴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돼지꼬리 랜턴걸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사슴뿔로 되어 있어서 걸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일반 돼지꼬리보다는 좀 많다. 얘는 지금 뿔이 좀 작은 거여가지고 세 군데. 근데 이제 사슴뿔 이제 이 가지가 많을수록 더 많겠죠? 그럼 가지가 많을수록 비싼 겁니까? 그렇겠죠. 크기가 크니까. 네. 얘도 근데 구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요새 사슴뿔이 많이 안 나온대. 비슷한 형태로는 그래서 돼지꼬리 랜턴고리가 있고 우드 파일 드라이버가 또 있어요. 몇 군데 걸 수 있는 데가 디자인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취향 따라 구매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기가 보여주세요. 나 돼지꼬리 잘 맨날 헷갈리더라. 나도 헷갈려가지고 자기한테 말하거든. 이게 할 때마다 헷갈려 이거는. 헷갈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넣어. 다시 천천히. 알았네. 칭찬해.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 네,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 네. 많이 잘했다. 자, 그만하고. 자, 다음 거는 얘는 두 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용도가 똑같기 때문에
좀 붙어 앉을 걸 그랬다. 우리 너무 떨어져 앉아 있었네. 시작. 시작. 자, 이번은 롱짱의 막걸어. 걸어걸어 막걸어. 막걸이 아니고 막걸어. 이거는 아우토포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도포스 훅이라는 제품입니다. 두 가지 용도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쓰이는 용도는 이런 타프 스트링에 체결을 해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도포스 같은 경우에는 고리 부분이 크고 스텐으로 강하게 나와가지고 네. 무쇠 웍이나 무쇠 네. 냄비 이런 무거운 게 다 걸려요. 행어 굳이 없어도 막 네. 걸어놓기가 좋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간격을 둬서 설치를 한 다음에 충분히 말리기에도 좋고 그래서 설거지하고 걸어놓으면 딱 마르고 네. 굳이 스트링이 아니더라도 행어나 돼지 체인에 걸 수 있게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우토포스 훅이랑 롱짱의 막걸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렇게 두 제품 정도밖에 없었는데 올해 신상품으로 818 크래프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런 훅 고리가 나왔어요. 디자인도 되게 유니크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카마포스의 카마 훅이라고도 나왔거든요. 카마 훅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검색해보셔가지고 보시면은 구하실 수는 있으세요. 보시고 원하시는 제품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뭔가요? 뭐처럼 생겼죠? 뱀이야! 미야! 뱀같이 생겼죠. 네. 아우, 역시 잘하네. 네. 일명 뭐 폴스네이크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폴대에 끼어서 여러 가지 용품들을 걸 수 있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등도 걸고 시에라도 걸고 뭐 휴지도 걸고 대부분 타프폴이나 TP 텐트. 그렇죠. 중앙 폴대에 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드라이버나 폴대에 똑같이 체결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몰리 시스템에 이렇게 시에라 컵을 걸어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카라비너를 이용해가지고 뭐 장식품이나 아니면 등이나 랜턴이나 이런 거를 다 걸어두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타프와 관련된 액세서리 아이템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네. 윙팩 빼고는 저희가 한 1-2년 전부터 구매를 해서 꾸준히 아주 잘 쓰고 있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 드린 거고 네. 구독자님께서도 한번 제품들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좀 땡기시는 제품 있다 하시면 구매하셔서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코봉맘 코봉빠였습니다. 코하 코빠 우리 코봉이 보여드릴까요? 코봉아, 여기 이제 네가 나오는 거야. 자, 왼손이 구독, 오른손이 좋아요야. 알았어? 그러면 귀를 이렇게 흔들면 또 알림 설정이야. 자,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딸랑딸랑. 딸랑딸랑. 아이고, 이쁘라. 이렇게 얌전히 있었어요. 안녕. 컷. 안녕, 얘들아.